대한민국 노래 다 잘하면 어떡하냐고요? 그러면 뭐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것이 뭐 전 국민이 노래를 제일 잘하는 평균치가 높은 나라 대한민국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따라하려다 보니까 빅상이 그러니까 나를 왜 따라해요? 내가 지금 따라하라 그랬어? 야 내가 지금 따라하라 그랬어? 나 아직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뭘 따라할 건데 어떻게 따라할 거야? 그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?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걸 보고 내 톤을 따라하는 거야. 여기도 내가 붙여있죠. 가시, 톤, 결과라고. 나는 이미 결과물이 나와 있는 사람이잖아.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줄 때 뭐 하고 있는 거야?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. 내가 내용 보여줬어? 안 보여줬어? 안 보여줬잖아. 근데 벌써부터 내 톤만 보고 따라하겠다?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그땐 형이 깡패가 되는 거야. 마포대교는 무너졌냐? 시키는 거 하세요. 이제 아직 시키는 거 나오지도 않았어. 질문하지 마. 내가 아까 얘기했죠. 질문하지 마. 아직 안 들어갔잖아. 질문을 해서 뭐 할 거야. 이게 질문 많은 친구들의 가장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? 어떻게든 여기서 요령을 찾아내려고 질문하는 거야. 니네는. 나는 핵심을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? 분명히 질문 내가 하는 이 질문들 안에 보면은 질문의 그 내용들이 다 그거야.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해볼까?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쉽게 할 수 있을까? 개소리 하지 마세요. 그런 거 없어요. 자꾸 쉬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지 마. 나만큼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요. 나만큼 빨리 배우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근데 뭘 더 빨리 가려고 그래. 뭘 자꾸 쌀데기 없는 질문들을 해요. 알아서 따라온다니까 시키는 것만 해도. 너무 결과물이 당연한 얘기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. 솔직히 무슨 말인지 다 알았잖아. 근데도 왜 자꾸 질문해?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요령으로 가보려고. 어떻게든 요행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. 복잡한 걸 알려준 적이 없어. 간단하게 하는 법을 알려줘. 근데도 혼자서 복잡을 만들어내. 대단한 능력. 여러분 자꾸 그렇게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. 결국엔 뭐 하는지 알아?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.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무얼 얻어갖고 오는지 알아? 지병을 얻어갖고 와요. 후디염을 얻어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성대가 부어서 온다든지 쓸데가 없는 걸 해갖고 와. 그냥 제발 시키는 것만 하면 돼. 제발 시키는 것만 딱 하세요. 시키는 것만. 자 이제 방법을 알려줄게. 자 지금부터 레슨입니다. 자 지금부터 레슨입니다. 아까 얘기했죠? 나랑 같이 한 달 뒤에 결과물 한번 내봅시다. 진짜로.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두 개밖에 안 돼. 간단해. 진짜로. 이거 내가 작명을 하려고 그랬거든. 이 호흡에 대해서. 근데 원래는 내가 생각한 이름은 이거였어. T존 호흡. 원래 생각한 건 이거였거든. 근데 뭔가 어려워. 티본 스테이크도 아니고 이거 T존 호흡이라고 하는 게 포켓몬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정했습니다. 아픈 호흡이라고. 야 이거만한 이름이 없더라고. 이거만한 게 없어. 이유는 그제 아프니까 득음이다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호흡을 할 건데 자 T존 어깨와 등 허리를 피는 거를 큰 대문자 T라고 생각하고 T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걸 T라고 할게요. 이때 중요한 건 뭐냐? 어깨와 허리가 말리면 안 된다는 거야. 이해됐어요? 무슨 말인지? 말리면 안 된다. 새우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.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해줍시다. 이해됐죠? 특히나 이게 언제 구부러지냐면 호흡을 뱉을 때 구부러진단 말이야. 왜냐? 호흡을 뱉으면서 뱃속이 다 짜그라들고 횡격막이 쪼그라드니까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수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수그리지 않게 허리를 계속 피고 있는 그 힘이 되게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호흡을 뱉으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후 이렇게 되거든?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. 아무리 뱉어도 오히려 허리를 더 펴야 돼. 이해됐지? 무슨 말인지? 니네가 나올 될 건 아니잖아. 그리고 나올은 그렇게 해도 알아서 복압 다 잘 써요. 워낙에 저 근육충이라 그분은. 진짜 별거 없어. 어렵지 않아. 둘 다 아프게만 돼. 뭐가 아프면 돼? 호흡을 마셔서 내 폐가, 횡격막이, 배가 아플 만큼 마시는 거야. 그리고 마시고 어깨가 올라온 걸 잡아 끌어내려. 그러면 이 횡격막이 쫙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.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마시고 버티면서 여러분이 5초에서 10초 정도를 버텨줘야 돼. 이 횡격막이란 고무를 늘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. 쫙 펼쳐준 거야. 이걸 하면서 무슨 뭐 어깨가 들려요, 뭐 가슴이 들려요, 뭐가 들려요 다 필요 없어. 그냥 하세요. 복식호흡이고 지랄이고 뭐고 여러분 어차피 복식호흡 못해요. 이게 먼저야. 이렇게 해갖고 일단 마셔서 버티는 연습을 해줄 거예요. 이렇게. 눈 약간 핑 도는 거 정상이에요. 그러고 버티고 있어야 돼. 뽕 맞은 거 갖고 기분 좋지? 뒤통수가 아파요. 다들 그만큼 호흡을 안 했다는 뜻인 거야. 정상이에요. 이러다 기절하는 친구도 있어요. 정상이에요. 손절인 거 정상이에요. 니네가 그만큼 이렇게 호흡을 안 해봤다는 소리야. 그만큼 안 했다는 소리라고. 이 삽젓밥들아. 그만큼 안 했다는 소리야, 호흡을. 근데 그거 알아?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이제 시작이야. 자 그렇게 마셨던 호흡을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텼다가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. T존 항상 딱 유지해주고
허리 딱 잡아주고 어깨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? 5초에서 10초 뒤에 공기를 이제 다 뺄 거예요. 완전히 몸에 공기가 1도 없을 정도까지 뺄 거예요. 그래서 마셨던 호흡을 완전히 다 빼버려. 완전히 다. 다 빼놓고 이제 버티고 허리 딱 펴고 있으면은 이 뱃속 아래에서부터 허리까지 끌려 올라갈 근육이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 거야. 그리고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. 5초에서 10초 정도. 그 근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. 나중에는 이 쪼그라트리는 몸의 근육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. 그리고 나서 다시 마실 때는 아까 그거 마시는 걸 마셨던 걸 다시 또 마시고 또 버티고. 이런 식으로 광배랑 가슴에 힘들어가는 거 맞나요? 그렇게 자세하게 뭘 느끼려고 하지 마. 그냥 시키는 거나 하세요. 그냥 그런 느낌들이 왔다? 아 그런가 보다 하세요. 그냥 진짜로 자세 딱 맞춰주고 존나 많이 마셔주고 존나 세게 많이 뱉어주고 이게 다야. 무언가 뭐가 이게 맞나요? 이게 틀린 거 그럴 필요 없어. 그냥 이렇게 하세요. 이거 진짜 일주일만 해보세요. 일주일을 어떻게 하느냐? 아침에 50번, 점심에 50번, 저녁에 50번. 한 번 할 때 10번이 한 세트다 생각하고 연습해주면 좋습니다. 도저히 힘들어서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? 그럼 5번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 해주세요. 50번 최대한 채워주세요. 50, 50, 50. 최대한 채워주세요. 난 도저히 뭐 저혈압이 있어, 고혈압이 있어서 잘 못하겠다? 그럼 25번이라도 해주세요. 지금 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도 있거든? 줄여든 뭐가 됐든 어쨌든 25번 이상 50번 정도까지는 무조건 해주세요. 그리고 제일 멍청한 짓 알려드릴게요. 아 나는 그냥 한 번에 다 할 거야. 그냥 한 번에 150개 다 할 거야. 야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. 어차피 체력 떨어져갖고 제대로 못하거든? 50번 정도까지 딱 좋아요. 쌀떡이 없는 짓 하지 마세요. 한 번에 한다고 한 번에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.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나눠져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을 분배를 해갖고 쓰면서 전체적으로 하루를 전체를 쓰면서 내가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몰아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자 어쨌든 호흡은 이게 다야. 진짜로 이게 다예요. 별거 없지. 근데 별거 없는데 나 힘들어. 이름 정확하게 정말 잘 짓지 않으니? 아픈 호흡. 아프니까 득입니다. 집에서 지금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방금 내가 이거 가르쳐준 거 있지. 5번만 딱 하고 노래 한번 딱 해봐. 노래가 달라진 게 바로 느껴질 거야. 5번만에 느껴질 거야. 노래가 달라지는 게. 적용도 안 해도 돼. 스텝 1이고 이게 다야. 진짜로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. 왜 이게 다라고 얘기하는지 알게 될 거야.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기 레슨입니다. 줄기 레슨 할게요. 이것도 별거 없어. 줄기 레슨은 일주일 동안이니까 1에서 3일차와 4에서 7일차 이렇게 해갖고 나누겠습니다. 존나 간단하거든요. 진짜 개 삽 별거 없어요. 이것도 일단 이 호흡 연습이 끝난 후에 하세요. 무조건 알겠지? 이 호흡 연습을 다 하고 나서 이 연습을 하세요. 이것도 한 50번씩이면 돼. 이것도 한 50번씩 둘 다. 1에서 3일차 이 호흡 연습이 됐으면은 아 잘 마셨잖아. 마시고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